안녕하세요. 주식회사 스팀지니에서 청소 전문 가이드, 청소 방법을 무엇이든 물어볼 수 있는 카카오톡 채널 지니톡톡을 만들었습니다. 청소 방법을 무엇이든지 실시간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청소 방법 쉽고 간편하게 바로 문의할 수 있는 지니톡톡의 친구 맺기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카카오톡에 접속합니다. 그리고 스팀 지니를 검색합니다. 채널 추가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지니 톡톡에 친구가 되는 겁니다. QR코드로 찍어서 친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니 톡톡에 청소 방법을 쉽고 간편하게 바로 문의할 수 하는 예시를 안내드리겠습니다. 고객님이 이제 녹제거제에 대해서 문의하시면은 저희가 사진을 보내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사진을 이렇게 받습니다. 사진을 받으면 저희가 이 화강성 무광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녹제거제를 안내를 드립니다. 녹제거제 사양서를 보내드리고 자세한 사용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이 절차대로 하시면은 녹을 쉽고 안전하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다른 예시를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Q&A. 고객님께서 질문하는 예시 세 가지를 사진을 올려드렸습니다. 벽화 제거, 벽에 타일에 있는 벽화를 제거하는 방법을 문의하시면 저희가 타일을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벽화를 제거하는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화강석 무광에 녹이 났을 경우에 녹 제거하는 방법을 또 이렇게 자세하게 안내드립니다. 이 순서대로 하시면 안전하게 녹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화강석에 그냥 가만두면 오염이 쉽게 되는데 커피라든가 기름이 안으로 많이 배어 들어갑니다. 이런 거를 미리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요 약품과 방법을 자세하게 안내드립니다. 지니톡톡과 친구가 되면 다음과 같은 좋은 점이 있습니다. 어려운 청소를 쉽게 할수 있고 누가 청소를 해도 그 결과가 안전하고 동일합니다. 경제적인 청소가 가능합니다. 또 청소용품을 단순화할 수 있습니다. 현장 문제 발생 시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청소 관리와 구인이 아주 쉽습니다. 누구나 청소 전문가가 될수 있다는 뜻입니다. 청소 방법을 표준화해 놓으면 매번 동일한 장소에 안전하게 청소를 할수 있다는 뜻입니다. 미리 준비를 할수 있는 것이요. 아웃소싱 회사는 보다 전문화된 회사로 신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비, 인력, 교육의 표준화 효과는 그래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에 표준화되기 전에는 작업 횟수가 많고, 작업 횟수가 많다는 건 인력이 많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재도 많이 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늘 품질은 이렇게 안 좋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표준화하면 작업 횟수는 줄고, 자재도 적게 들고, 인력도 적게 됩니다. 작업 횟수가 적으면은 당연히 인력도 적게 되는 거죠. 자재도 적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보다 더 전문화된 자재와 장비를 사용함으로 해서 그 한번 작업했을 때 완벽하게 청소가 되기 때문에 작업 횟수가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인력도 줄고 품질은 늘 좋습니다. 이래서 표준화 효과를 볼수 있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